답을 써가지고 나오시면 제일 먼저 푸신 분께 제가 2기가짜리 USB 드리겠습니다. 네. 2기가짜리. 네. 자, 풀어보세요. 이게 2기가짜리를 드릴 만큼 아주 답을 여기다 써갖고 오셔야 돼요. 왜냐면 이거 3월 둘째 주에 꼭 합니다. 수업 시간에, 교회 시간에 이걸 하면, 아, 이놈 문제였구나 다 합니다. 네? 어, 있어요. 다 쓰신 분? 예, 빨리 들켰으면 되는 겁니다. 네. 그럼 정보를 찾는 능력이에요. 인터넷이면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거든요. 빨리 써갖고 손 드시면 됩니다. 아니, 원래 노하우가 아니라 노웨어라는 거지. 네. 쑥스러워하지 마시고. 혀 썼으세요. 이걸 제가 보강 시간에 요즘은 아예 인쇄를 몇백 장을 해놨어요. 그래서 보강 들어가주세요. 그럼 관람자는 들어가야합니다. 아 진짜로 푸시네. 아, 복구 뱉기다 하고 그. 지난번에 이제 문영미 선생님 그 교통사고 때 문영미 선생님 반에 가서 있는데 한 시간에 정말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깜빡했어. 이거 가지고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머리도 오셨는데. 네? 아, 저 그거 수행평가할 때 철자 틀린 거 확인 안 하고 4명 점수 주고. 이게 선생님도 혹시 그 중에 정답은 있는데 3월 초에 이걸 하셔야 애들이 사고를 안 쳐요. 주로 얘네들이 제가 이거 설명하죠? 그러면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애 있어요. 저희 반에 둘이 있거든요. 눈이 동그랗게 떠진다는 건 뭐냐? 오, 저 새끼가 내가 작년에 한 일을 알고 있네. 아, 꼼짝을 못해. 우리 담이 생긴 거는 참, 카리스마 하나도 없게 생겼는데, 아, 이거 진짜 많다. 그리고 문제 풀더라. 야, 내가 우리 아는 형님이 시옷경찰서 폭력교 중력 팀장이거든? 그 형님하고 딱 잘못 받은 거야. 사실은 사실인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. 제가 세 가지 정도만 그 중에 설명드릴게요.